피고인 고동철은 11월 25일 오후 10시 15분 남편의 도시락을 전해주러 가던 피해자 허지혜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외딴 곳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격하게 저항하자 들고 있던 흉기로 얼굴뼈가 함몰되고 뇌연수가 파열될 때까지 30여 차례 피해자를 가격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허지혜 씨가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만취 상태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피고인은 지금 가명을 받기 위한 노골적인 허위 진술로 법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본 검찰은 사건 당시 응대를 했던 112 신고센터 강건주 경위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나오세요. 증인은 사건 당시 허지혜 씨를 살해한 범인과 통화를 했죠. 네. 그럼 범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겠군요. 피고인, 이름이 뭐죠? 예? 고 동철입니다. 증인이 들은 목소리가 맞죠. 그날 증인이 받은 전화 통화에서 피고가 술에 취해서 제가 들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대식아, 쟤 지금 뭐라는 거냐? 아, 그게 실은 제가 고동철이 범인이 아니라고 형수 죽인 범인이 지 아버지도 죽였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었어. 근데 지 아버지는 뺑소니 사고로 순직한 게 밝혀졌거든? 아무래도 지 잘못 덮으려고 발악하다가 안 되니까 약치는 것 같아요. 자, 정숙하세요. 증인, 범인 목소리와 피고인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건 당일 녹취록을 확인하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 법정에 제출한 거 말고 녹취록이 더 있단 말인가요? 네. 허재 씨 살해 직후인 22시 18분부터 22시 21분까지 총 3분간 순찰 중인 저희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과 무전한 내용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남성으로 음성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낮았고 턱에서 미세하게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증인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저는 처음부터 목소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대충 넘긴 건 검사님이시죠. 야, 너 아직도 그 헛소리야? 그딴 들릴 수도 않은 소리 갖고 사람 엿먹이는 거야, 뭐야 이. 재판장님, 범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날 녹취록 틀어주십시오. 정숙하세요, 정숙. 녹취록 들어봅시다. 뒤에 더 녹취된 내용이 있을 텐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와 무전한 내용이... 경찰청에서 보내온 사건 관련 녹취록은 이것뿐입니다. 말도 안 돼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범인과 통화를 했다고. 범인 목소리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증인, 이러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뭐예요? 저 여자가 나 아니라잖아. 정숙하세요. 뭔 말이라도 해서 내 형량 줄이라고. 형,
야, 똑바로 얘기해. 어? 야, 나가봐 엄마. 저 새끼 방에서 증거 나왔잖아. 너 저 새끼한테 뒷돈 쳐먹었냐? 돈 주면 똑바로 얘기하는 거야? 야, 여기. 다 같이 똑바로 얘기해. 야! 정숙하세요, 정숙! 법정 난동은 중재입니다! 판사님!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경고합니다.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퇴정 조치 시킵니다. 저 새끼 방에서 징검을 나간... 저 새끼 웃었어. 야, 뭐가 웃기지? 뭐가 웃겨? 형, 일로 와봐. 형! 뭐가 웃겨? 일로 와봐. 뭐가 웃겨? 너 웃겨? 형님! 형님! 나 퇴정 시키세요! 형, 뭐가 웃기냐? 잡아! 야! 진짜! 야이! 야이! 일로 와!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오늘 재판 도중 범인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112 신고센터 대원의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서 피고 고동철이 진술을 번복하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112 대원이 주장하고 있는 범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찰 측에서 밝혔습니다. 112 대원과 피의자 고동철이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닌지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경찰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